맡아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관없이 다들 외국어 고민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말에 잘하는 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이미지 갖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 좀 딱딱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친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니까 소통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국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좀 걱정 많이 하셨죠.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말로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꺼내면서 약간 마음이 열리는 미소도 지우고 그런.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씩 조금씩 말을 꺼내면서 조금 더 뭐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 카를로스 영어 공부할 때 뭐 혹시 비결 뭐 특별 팁 같은 거는 있나요? 그런 질문 나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관없이 다들 외국어 고민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면은 뭐 아들이나 딸이 영어 공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동에서 어떤 특별한 관광 코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관광 코스에 결혼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여행하면서 구경하면서 결혼식도 가게 되는데요. 아주 신기한 체험이었고 그 평양에서 하는 결혼식은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가 많았어요. 남쪽이랑 다를까 비슷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평양에서 본 거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웨딩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열사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그거는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열사님이 요리만 하시는 거 아니라 직접 노래까지 불러주셨어요. 자, 여기는 제가 결혼식 갔을 때 식탁 위에서 올려있는 요리예요. 일단 요리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소주도 있고 물 그리고 배 사이다. 배 사이다 아주 맛있어요. 배 사이다 진짜 우리 여기 남쪽에서도 샀으면 좋겠어요. 아주 맛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단 배향 사이다도 맛있고 뭐 소주 조금 도수가 좀 높아요. 여기 보시면 30%예요. 네, 조금 높고. 네, 대동강 맥주는 정말 추천합니다.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트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네, 똑같아요. 남쪽에서 약간 식사하고 뭐 소주 한잔하고 노래도 하고 약간 뭐 회사 이런 회식 갈 때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북쪽에서 같아요 사실. 네, 제가 뭐 남쪽에서도 뭐 회사도 다니고 여러 활동하면서 그런 분위기나 그런 활동이나 그런 취미 그런 뭐 좋아하는 스타일 그거 아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어요. 듣기, 노래 잘하는 점. 민간 교류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우리 마음도 열게 돼요. 의심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만들어야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잘 알면, 서로 자주 말하면, 서로 대화하면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들끼리는 지도자들 하는 일을 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끼리도 이런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